으로 빠져나오는 동안 친구들 들어오고. 오케이,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아, 야. 아, 활 잡이 없어. 아, 아 화살 잡이 없는 거 봐봐. 아, 걔, 노멀씨. 와, 화살해 죽겠다, 나. 이거 어떡하냐? 제발, 나의 희생이. 우리 부대가 다 들어오는데 도움이 됐길. 제발 그냥 밀고 들어가. 제발 그냥 들어가. 제발요. 아, 도움 하나도 안 됐어요. 아, 좋네요. 아, 이 멍청이들 진짜. 아이고, 답도 없지. 아이고. 잠시만요, 저 좀 내릴게요. 저기요, 저 좀 내릴게요. 아우, 꺼져. 아이고, 들어가서 녹네, 녹아. 아니, 그걸 왜 뺏겼대, 참. 어이가 없네. 아, 이 모드는 궁병을 뒤에 배치하고, 뭐, 기병을 앞에 세우고, 뭐, 이게 공성전 때는 안 돼요. 다른 때는 돼서, 필드전 할 때는 제가 그렇게 하는데, 공성전 할 때는 애들이, 그, 한국말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제가 말을 하고, 제발 부탁을 하고 그래도, 처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전혀, 의미가 없는. 꺼져. 나 칼 가지러 가야 돼. 꺼져. 벌써 우리 증오 고났어? 큰일이네. 큰일이야, 이거. 정말 여기에 내가 칼 떨궜는데. 아,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증오 고노니까 나 피 찼다. 그냥 올라가서 조지죠, 이거. 오빠다 뽑았다 널 데리러 가. 띠띠띠띠띠띠. 제가 지금 장군이 빙이 됐거든요, 이 병사한테. 신입 잘한다. 원래 양손검 쓰기 전에 트랜드 소드를 썼었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어, 권율도 있어. 나이스. 잘하면 이긴다, 이거. 잘하면 이긴다, 이거. 잘하면 이긴다. 저쪽 맞은편 궁병까지 제거하면은 우리 애들 들어와서 수월하게 까겠는데? 진짜 지지 마라. 가운데 싸우면서 지면 안 된다. 그래. 우리 직원군 왔다. 정면에 방패병 세우고 뒤에 궁병 세우고 그게 이 모드에서는 안 돼요. 이 모드에서 공성전 할 때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다 좋은데 이 모드에 그게 단점이에요. 공성전 할 때 수성이 너무 쉬워요. 수성은 쉽고 성을 먹는 건 너무 어렵고. 차라리 컴퓨터한테 맡기고 싶을 정도로 그냥 숫자 대 숫자로 싸워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공성전이 너무 힘듭니다. 한 3000대 8000도 이길 수 있어요, 수성은.
양손검이랑 투핸드소드의 차이는 글자의 차이죠. 양손검은 한글이면서 아니 한글이라기보다 국어 표기이면서 투핸드소드는 영어인데 한국어 발음으로 적은 거. 그게 차이가 크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투핸드소드보다는 양손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나몬 가루보다는 계피 가루가 몸에 조금 더 좋잖아요. 그거랑 똑같죠. 아 개빡시네. 오휴. 그쵸. 아 저는 갈릭 들어있는 그 피자 못 먹어요. 그 해물하고 마늘 이렇게 막 버무려져 있는 거 그런 거 먹는데 아 갈릭 들어있는 갈릭 디핑 소스는 못 먹겠더라고요. 야 저기 밖에 무슨 개미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요? 쟤네 다 죽여야 돼. 동아시아 점령하려면 미친다. 미쳐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세계 정복은 조금 에바고 동아시아 정복해서 동북아시아 정복해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멀리 간다면 일본까지 점령하는 걸로 그렇게 플레이하겠습니다. 이거 왜 스페이스바가 안 눌러지지? 이런 미친 스페이스바가 왜 안 눌러지죠? 7명의 아 도부수 하자. 편곤 기수가 3명. 평온 기수도 좀 만들고 편전수록기. 그러게요. 저도 이 모드 하면서 다른 나라 타국가의 그 장군들을 한 번도 꼬셔본 적이 없어가지고 도통 어떻게 하면은 이 친구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묶여있는 애들한테 가서 말 걸면 그냥 당신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소 이렇게 뜨거든요. 아 채찍질하면 나중에 제가 얘한테 잡히면은 게임이 오바돼요. 죽어요. 안양 문추 아니 잡고 있자. 얘네들 밖에 나가서 나 공격하면은 귀찮아져. 아까 전에 평원 공격하자 그랬었는데 평원 공격했나? 먹었나? 자 평원 보정 석가장 양천 진양 먹을 거면은 해흥이나 석가장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석가장 까자 그럴까? 석가장 까자. 우리 석가장 공격할래? 왜 반대해? 이씨. 지옥 불반대식 반대. 오케이. 평원 가자. 평원 가자. 평원에서 도부수. 오케이. 자, 평원으로 들어가자. 왜 나만 있니? 얘들아. 고간 부대 뭐야? 고간 뭐야? 일기 토할래? 안 해? 새끼들 씨. 군대 사기 낮은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군대 사기가 낮은 건 그 저거예요.
그냥 수치일 뿐 저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올라오는 친구들 머리 바로 다져야 되거든요. 저에게 자리를 좀 주시면 제가 나가서 머리를 다질 자신입니다. 좀 지켜주겠니? 나이스. 자, 이렇게 빠꾸 다질 때는 항상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손가락을 감싸쥐고 아이고 머리 먹었다. 이게 진짜 수성은 엄청 쉬운데 물론 그럼 원래 전쟁도 그랬겠지만 공성하는 입장에서 이거 다 알겠습니까 이거? 아 방패 깨버려 이거. 아 방패 거북이야 이씨. 버려요. 아 시원시원한. 아 오늘 하루 스트레스가 풀린다. 김부장, 김대리, 이과장, 아이고 김사장, 회장.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속이 후련하다. 자 여기서 다 양념 돼서 나가니까요 그냥 집에 가서 살짝만 끓여 드시면 돼요. 자 여기서 다 양념 해드립니다. 제가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살짝 고글고글 끓을 때까지 살짝 끓여 주시면 됩니다. 자 양념은 여기에서 다 해서 드리니까 다 손질 다 해서 드려요. 비닐 다 벗겨가지고 손질 다 해서 드리니까. 아이고 간혹 가다가 완전히 요리가 돼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드실 때 개봉 후 가급적 빨리 음식 섭취 부탁드립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안 되거든요. 조류 그 치킨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닭들? 봉날이라고 삼계탕으로 수천만 마리가 도륙돼, 구구대이라고 또 수백만 마리 도륙돼. 그래도 예전에는 지상 최고의 그 종이었는데 갑자기 쪼꼬매져가지고 갑자기 날개 달리면서 쪼꼬매지고 대가리가 나빠지면서 갑자기. 어째 나만 싸우는 것 같다 얘들아. 너도 해보고 싶어? 올라타가지고 그렇지. 아이 병 내가 아 안되겠다. 내가 내려가야지. 안 내려가지네. 너 내 자리 먹었네. 어디 한번 해봐. 솔선수범하는 선진대장. 이게 진정한 선진병영이지. 높은 직급일수록 책임과 하는 일이 많고 이것이 바로 군대가 추구하는 최고의 병역문화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불닭 룩입니다. 불닭.
너무 맵기 때문에 아래쪽은 살짝 치즈를 얹었고요. 위쪽은 매콤한 양념을 뒤집어 쓰고 불닭. 치즈 불닭이죠. 같이 있으면 불닭 파티. 원소 그냥 목 따면 안 되나? 아, 이럴 때 원소 목 따버리면 그냥 원소 패망할 텐데 바로. 원소 목 따버리고 싶다. 아하. 원소하고 전쟁 멈췄네. 그럼 이제 어디랑 전쟁하니? 공손찬 밀어버리자. 뭔 씨. 내 말 들어 씨. 거리를 산책하고 있는데 운 좋게 보석 목걸이를 주었다. 목걸이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 동료에게 돈을 나눠줄 것이다. 오오 친해졌는데. 오 친해지는데 이거. 가자 가자. 어디? 승덕? 거기 아예 병력을 못 모으게 이 앞에 나와 있는 애들을 전부 쓸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리지. 아, 들어갔네. 아, 들어갔네. 얘네 왜 타령해? 웃기다. 탈영할 각이 아닌데 탈영을 하네. 아, 뒤에 플러스 3이요? 플러스 3은 그거예요. 그 장군들. 장군 잡고 있으면 이렇게 플러스라고 돼 있어요. 다 안 오십니까? 도우실 분들 없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들어갈까? 15,000명으로? 잠입! 아! 아, 쉣. 자, 생성수를 줄이죠. 생성수를 너무 많이 만들면은 버그나고. 야, 2000은 좀 300으로 내립시다. 350으로. 저게 높으면 높을수록 애들이 많이 만들어서 렉이 유발되거든. 우리 어차피 정해니까. 저거 잠이 퍼센트 올리려면은 전략 찍어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전략 그 찍어봐야 한 5% 오르나? 5-6% 밖에 안 오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거시기 해요. 네. 이 칼은 초고온 지옥 불반 도우입니다. 요거는 태양검이고, 저거는 병력의 규모를 뜻하는 거지 실제 병력 수가 아니에요. 전략, 그쵸. 저게 중요하긴 중요한데, 저거보다 중요한 거는 통솔하고 애들 그 에너지 올라가는 게 있어요. 전술하고 통솔이 더 좋아요. 아, 충차 언제 와? 빨리 와. 자, 환자분, 자, 긴장하지 마시고, 자, 숨 크게 들이쉬고, 자, 다시 한번. 자, 환자분 숨 크게 들이쉬고